자, 마지막 하나. 본문 사용하겠습니다. I don't have any cows left.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또 뒤에 동사가 쓰였나? 아, 미안하지만 이건 동사가 아닙니다. 얘는 동사를 두개쓸수 없죠? 얘는 바로 과거 분사입니다. 남기고 떠나다라는 leave의 과거형 left. 하지만 우리는 과거분사 left가 여기에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left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any chaos라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과거분사는요,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뭐 수식 또는 뭐 보충 설명하는 형태로 쓰이겠죠. 해석은 남겨진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남겨진 더 이상의 캬우가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바이바이, 안녕. 이런 뜻이죠. What happened to the commons? 공유주에는 무슨 일이 생겼나요? 이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happened가 쓰였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In the past. 과거에는. 자, 그 과거 어떤 과거죠? When a dry year came. 뭐 했을 때? 이때는 뭐할 때죠. 역시 이것도. 과거. Dry year란 것은 뭐야? 우리가 가뭄이 드는 그런 해죠. 비가 오지 않는 dry year란 거. 그좀 뭐죠? 마른 해 이상하네. 내가 갑자기 그말 생각이 안 나네. 비가 안 오는 그런 해. 이런 해가 왔을 때 the small number of 아까 우리 했죠. the number of는 무엇 그 수예요. 선생님 아까 잘못 해석했죠. 반대로 A number of는 많은 이란 뜻이죠. 이거는 many고 하지만 우리가 좀 쓰고 있는 것은 무엇무수니까 작은 수의 소들의 작은 수가 on the commons라니까 우리가 공유지에 있는 소들의 작은 수는요 항상 found something 무언가를 찾았다. 그죠? 자, 먹을 어떠한 것을. 자, to eat는 뒤에서 앞에 있는 something이나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였죠. 적은 수의 소들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however, 이것과는 이제 대조되는 거죠. however, 그러나, 적은 수가 아니고 더 이상은, 그 뒤에는요, 무엇이? no라는 건 전체 부정이죠. 자, 해석은 no는요, 사실 not any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그대로 하면 was left. 자,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죠. 아이고. 남겨지다. 주어인 grass. 풀이 이제는 놓으니까 남겨지지 않았다야. 그죠? 자, 이거를 굳이 바꿨으면은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뭘로 바꾸면 될까요? Any grass was not left. 굳이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not과 any가 들어가서 어떤 풀도 남겨지지 않았다. 이제는 자 이유는 because 영어에서 because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접속사라 그러죠. 접속사. 접속사라는 건 뒤에 이렇게 문장을 쓰겠죠. 문장. 자, there were 쓴 이유. 반드시 그 뒤에 복수명사 여러 개가 나올 때 쓰죠. 무엇이 있었다. 왜냐하면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복수명사가 맞는지 볼까요? to 다음에 many cows. 너무 많은 소들이 복수명사. 그죠? 너무 많은 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 things were harsh. harsh란 단어 뭐야? 혹독한, 그죠? 가혹한입니다. 이때 영어에서 보통 things라고 쓰면 모든 일들이에요. 모든 일들이 뭐였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혹독해졌다, 가혹해졌다. 자, 그 예로 many of the cows died. 그 소들 중에 많은 수가 죽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여기는?
자, enjoy, 즐겨라. But remember, 기억해다, the rule, 그 룰. Only one cow per family. defer란 말은 뭐뭐마다. 그러면 가족마다 한 마리의 소만이라는 걸 기억해라 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뒤에 우리 이제 수고로 last는 마지막이지만 at last는 마침내라는 뜻입니다. 마침내. 마침내 the grass came back. 그 사라졌던 풀들이 돌아왔습니다. Now 이제는요. It was able to support. 그것은 이때 그것은 가주어가 아니고 앞에 나와 있는 the grass를 가리킵니다. 그 풀은요. 자, 우리 영어에서 be able to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이때 과거형인 could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support는 뭔가를 뒷받침하거나 뭐 감당하다는 뜻으로 쓰죠. 그 풀은요 감당할 수 있었다. 뭐를요? 오직 한 마리의 캬우 가족의 한 가족당 한 마리의 캬우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요 went back 돌아갔다 무엇으로? One family, one cow 룰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인가요? 자, 여기 부분은 중요한 거겠죠? 하나의 중요한 레슨, 교훈을 얻었죠?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뭐할 때? resources란 말은 자원들이 중요한 건 걔네가 공유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공유가 되어지죠. 공유가 되어질 때. 자,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갑자기 가주어. 뭐가요? To value the resources and use them fairly라는 단어까지가 이 진주어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네요. 선생님 봤을 때는. 자, value. 첫 번째. 자, 그리고 여기서 to value가 1번. 뒤에 and 뒤에 여기 있는 use가 2번. 자, 당연히 use 앞에는 to가 생략되어 있겠죠. 자, 첫 번째. 자원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 두 번째. 그들을 fairly, 어떻게, 공평하게 이용하는 것은 중요하답니다. 이해되셨죠? 이때 이 됨이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resources를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누가 이 여기서 말하는 누가 이 중요시 여기고 이용을 하느냐? 바로 모든 사람이라는 이게 이 행동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자, 마을 사람들은 이제 tell the story,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To their children, 아이들에게 말한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 그죠? 자, 그들은 그것을 부른다. The story of the commons. 바로 공유지의 이야기라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래서는 누구에게 말하다는 말로 tell인데 A를 B에게 그들의 아이들에게 없을 때 아주 난리를 치네요. 누구누구에게라는 형태로 이렇게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 끝나요. 어떻게? tell이라고 쓰고 제일 먼저 사람을 먼저 쓰는 겁니다. 바로 their children, 아이들에게. 자, 무엇을 그 이야기를 this story라고 쓰시면 똑같은 뜻이 됩니다. 어떤 차이? 이거는 목적어가 두 개에 들어가 있는 사형식. 그런데 여기는 영어에서 전치사라고 쓰는 건 없는 것 취급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동사 뒤에 하나의 목적어만 있는 이거는 삼형식.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삼형식을 사형식으로 또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내용 바꾸는 거, 자,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 바꾸는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자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